네,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여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중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좀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좀 너무 높게 받고 예금금리는 너무 낮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에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선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자, 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이면 네. 금융계 이제 이 아주 감독당국의 수장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최근에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도 보면 경제위기나 민생의 물가위기, 고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네. 평가가 많은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너무 초기니까 제가 성급하게 평가할 이유는 없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한결같이 호소하는 게 고유가, 고물가, 네. 고금리, 주가 폭락. 이거 어쩔 거냐.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고유가하고 고물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뭐 저는 그건 않다.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고물가, 고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야죠. 회의 사례도 있고 국내 전문가들이나 예. 민생 당사 의견도 더 드려야 되는데 예. 다만 이제 고금리 부분에서는 어쨌든 입장이 나왔는데 강압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오랫동안 금융기관들의 폭리 문제, 예대 맞은 폭리 문제라든지 이자 장사 문제를 제기했던 저희들로서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예대 맞은 금리가 작년 1월 달에 2.07%였는데요. 올해 1월은 2.24%로 더 뛰었습니다. 예대 마진이요? 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금 넣어놔봐야 이자는 거의 안 붙고 네. 대출할 때는 뭐 주택담보, 담보물을 제공하는데도 어떻게 금리가 5% 안팎에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은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네. 금융권 전반에서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가 또 한편 이해하면서도 네. 동시에 은행이 가진 특별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 특히 서민 중산층들이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을 상대로도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귀담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민생경제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은행들의 이런 강압적 시장 개입일 수 있을지만 공감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고 우리 교수님,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저희가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준비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국내 은행 이자 그 이자 이익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은행들의 이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이자 수익이 12.6조 원입니다. 12조 6천억. 그리고 네.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매 분기를 보시면 지금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금리 부담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은행들이 이렇게 이자 이익을 얻는 거의 원천이 뭐냐.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대차 이자 마진율 차인데요. 예. 그것도 한번 보시면요. 예. 국내 4대 은행 순이자 마진이 나와 있습니다. 아, 4대 은행들이에요. 네. 그 순이자 마진을 보시면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네. 1.66 제일 크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평균 4대 은행의 1분기 예금과 그 대출의 금리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네. 대충 순이자 마진이 평균적으로 1.53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 한 중간 정도 되겠죠. 네 개 은행의 평균 정도가요? 전체 은행들의 평균이요. 전체 은행의. 네. 그런데 전년도 1분기에는 그 금리가 예대자 마진이 1.43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듯이 네. 국내 4대 은행들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는 별로 안 낮춰주고 안 낮춰주면서 예금 이자는 또 안 높여주는 그래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조금 어렵겠지만 네. 제가 몇 가지 기업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숫자라고 해서 은행들이 발표하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네.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네. 요즘 주가 하락 좀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셔서 주가 하락 때문에 어려운데 특히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들 고통을 네. 받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렇게 삼성전자만 해도 원가율이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네. 한 40% 되는 거죠. 근데 은행들은 마진율이 얼마가 되느냐, 즉 네.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예. 신한은행이 원가율이 한 30% 되고요. 네. 우리은행이 28%, 한한금융지주가 26%, 네. KB금융지주가 19%입니다. 다시 원가율. 네, 원가율.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주는 이자보다 그분들이 얻는, 은행들이 얻는 이득이 그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70에서 80%의 마진율을 얻는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마진율이 40%라는 걸 생각하면 네. 엄청난 숫자죠. 네. 특히 40% 정도만 돼도 이게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정도 되면은 은행들은 독점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저는 충분히 납득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 이제 원가율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 이제 예대금리 차이를 네.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 일단 4대 은행 발표만 보면 이번 1분기 예대금리 차가 1.93%네요. 저희들이 그 준비한 네.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니까 대출금리를 쭉 올리는 거죠. 올리는데 예금금리, 우리 고객한테 주는 예금금리는 덜 올리는. 그래서 예대금차가 더 벌어지는. 이게 다른 나라와 만약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결국 이자 놀이, 이자만 더 따먹는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가 돼서 네. 금융기관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주요 금융기관이 뭐 미국 GDP의 절반을 차지한다. 너무 커서 문제다. 뭐 이제 네. 미국 사회에서 큰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금융기관의 탐욕도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 같은 경우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건 맞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은 이제 사실 정부로부터 독점적 허가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아무나 진출을 못 하잖아요. 이미 뭐 몇 개 안 예. 되니까요. 예. 예. 그렇게 완전 자유시장이 아닌 네, 그렇죠.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에서 네. 본인들 돈도 아닌 특별한 생산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네. 고객들의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우리가 맡긴 돈으로 예, 우리가 맡긴 돈으로 결국은 또 꼭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중상호이나 서민 네. 중산층한테 대출해줘가지고 네. 그 예금은 조금 예금금이 조금 요 대출금 많이 네. 해가지고 떼돈을 네. 벌었다 이제 이게 이제 네.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의 비판의 요지입니다. 근데 네. 실제 수치로 이게 다 입증이 됩니다. 어떤 수치인가요? 작년에 이자 이익이 무려 46조 원인데요. 전년비 대비 11.7%가 증가했는데 아까 우리 이제 정 교수님께서 네.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상반기에만 지금 1분기에만 네. 4분의 1분기에만 12.6조 원입니다. 네. 이대로 가면 지금 금리 인상기 지금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예. 경제연장 오늘을 저 예. 자영업자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네. 저 가끔 뭐 저도 많이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네. 근데 보면 지금 대출 금리 인상이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막 만기 연장 안 해준다. 그다음에 만기 연장하는 금리 인상 해라. 네. 이런 네. 통보가 마구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분기가 12.6조인데요. 예. 저는 이대로 가면 10조 들어가면 50조를 돌파하는 거잖아요. 이자 수익. 대로 가면 그러네. 50조 예. 가까이. 작년엔 46조인데 4조가 더 늘어나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50조를 더 넘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분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계속 이자 인상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난 네. 2년 반간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네. 돌아오는 것은 고물과 고유가 고금리다. 네. 이거 특히 근데 이제 물가 문제 같은 건 좀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금리는 국내 내수 산업 100% 내수로 소득을 영업이익을 누리는 은행 그 중에서도 이자 이익이 9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비이자 이익은 거의 없어요. 이자 수익이 네. 전체 이익에서 전체 우리 네. 금융기관들의 전체 네. 영업이익에서 예를 들면 지금 신한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가 작년에 영업이익만 네. 4조가 넘었었습니다. 야, 은행들은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벌까? 네. 그 90%가 이자익이라는 거죠. 이자 따먹는 네. 게 90% 가까이.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오르는 한국 지금 뭐 미국 금리도 오르고 있고 뭐 빅스텝, 예. 자이언트 스텝 뭐 여러 가지 예. 나오고 한국
은행도 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잖아요. 곧 있으면요. 우리나라도. 그럼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대 마진 차이를 2% 안팎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거나 극대화해서 국민들 어려울 때 금융기관들만 오히려 탐욕을 누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 저는 좀 이따 대책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예를 들면 네. 최소한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빌린 분들에게는 네. 전체적인 신규 대출 금리 같은 거 인상은 불가피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대출 금리 산정할 때 기준 금리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근데 코로나19로 돈을 빌렸던 서민들이나 중소기업 중상공인들은 다 그 사유들이 다 남아 있단 말이죠. 분석이 되어 있고 시기도 남아 있고 그분들에게는 금리 인상을 자제하거나 최소화해 주는 그런 최소한의 사적 책임은 다해야 된다. 네. 이런 촉구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은행이라는 게 이제 민간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 경영을 하는 것이고 대출금리 결정도 나름의 이 산정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에다가 신용도 같은 걸 감안해서 가상금리를 얹어서 나름의 적정 이익을 자기들이 목표를 세워서 할 텐데 야 대출금리 너무 높아 좀 낮춰라라는 대통령까지 나서 하는 거는 이건 조금 곤란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본시장의 가장 원천적인 네. 논리가 금융시장인데 네. 금융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닌 정책의 네. 최고 책임자의 말씀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된다는 건 네. 파장 효과가 매우 큰 겁니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지난 4월 30일 날 예.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예. 2020년 말 기준으로 주요국의 예대 금리차를 발표하면서 예. 싱가포르가 5.07로 가장 높고요. 예. 홍콩이 4.94, 미국이 3.16, 예. 스위스가 3.01, 예. 그리고 한국이 1.89입니다. 예. 예대 금리차가 한국이 낮다고 네. 불과 몇 달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대 금리가 낮다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수장이 바뀌고 예. 얼마 안 돼서 지금 오히려 너무 금리 높게 받는 거 아니냐. 아.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정부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이 혼돈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더 조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나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뀌었다고 네. 금융정책이 일시에 이렇게 바뀌는 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자체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이 예. 되어집니다.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우리 예대 마진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거의 도끼를 든 것처럼 너무 높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을 좀 예. 그러니까 관치금융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정 교수님 입장에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나 금감원장이 고물가나 고유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못 내놨지만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뭐 다만 이제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정치검찰 논란이 있었던 분이 되면서 검찰 방식으로 네.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그건 한편으로 일리는 있다고 저도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저도 방금 정 교수님 말씀에 제가 크게 공감을 본 뭐냐면 사실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을 상대로 예. 은행들의 이런 폭리에 가까운 예. 사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 체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통신도 딱 3개사만 독과점 상태에서 허가받은 사업자만 진출해 있잖아요. 예.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여기서는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위가 그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지위가 수평적이지도 않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을 때는요. 예. 금융위원회 금감원장의 태도가 어땠냐면 예. 각점이 시장이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은행 금융위원회 자율에 맡겨야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금감원장이나 예, 진보 정부를 표방했던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죠. 네.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정부는 왜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일반 시장과 다르다. 금융이라는 통신이나 방송은 네. 허가받은 사업자만 독점적 지위,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반 시장 논리를 하냐 했는데 오히려 보수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서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사의 자유만 35번 이야기했던 김성준 후보에서 네. 대통령이나 검찰 수행 금감원장이 굉장히 좀 고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세게 금리 문제를 문제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예.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역에 크게 공감하는 겁니다. 예. 다만 어쨌든 고금리 문제로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이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공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예. 것이죠. 예. 근데 정부의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추경, 이 우리가 방송 토론했잖아요. 네. 1차 추경 때 14조 더 이상 해야 된다고 제가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막 열매를 토했어요. 네. 근데 기재부에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네. 아나운서 MC님 정확히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정부 바뀌자마자 갑자기 네. 59조, 지금 최종적 네. 62조가 추경이 통과됐는데요. 네. 그거 보고 중소상공회나 중소기업이나 우리 국민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추경안이 늘어난 게 맞다고 생각해서 환영했지만 없다는 돈이 왜 갑자기 생겼는지 갑자기 생겼느냐. 지금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기재부나 금융이나 금감원에 정부가 네. 바뀌면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입장이 좀 인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돼서 왜 후보 시절에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 예대금리차 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예대금리차가 공식적 발표 은행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뭐 공시를 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님의 공약에서는 예. 예대 금리차를 공시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과대한 금융기관들의 독점적 이익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예.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예.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출 받으실 때 거기 들어가 보시나요? 아, 뭐죠? 네. 저희들이 대출받을 때는 금융회사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은행 가서. 그런데 은행 가서 물어볼 때 가장 곤욕스러운 건 내금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대 금리차를 공시한다는 것은 평균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개개인의 피부에서 느끼는 건데요. 그걸 평균이나 전체 금융회사의 뭐 등급을 나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피부에서 과연 그걸 막아줄 수 있을까? 그건 좀 피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피상적인 정책 같다. 오히려 예. 아까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지금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시장 메커니즘은 예.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주고 가상금리요. 그리고 우대금리를 빼주는 건데요. 예. 1월 11일 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예. 우대금리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몇몇 금융기관들이 우대금리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슬그머니 기준금리나 가상금리를 같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느끼는 개개인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피부에 느끼는 효과는 예. 없는 거죠. 아, 피부에 느끼는 효과는 없다. 그래서 선언적인 예대차 금리 공시라든지 예. 지금과 같이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라는 주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용한 감독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가상금리가 적합하게 올리지 않는 경우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대금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입자들에게 네. 우대금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여튼 이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게 되면 뭐 신용등급별로 어느 정도인지 공시를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공시를 하더라도 공시를 했다고 치면 뭐 저게 적정한지 아닌지 뭐 판단을 네. 해야 될 텐데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공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이렇다 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 지금도 은행들이 분기별로 하기도 해요. 예. 또 은행연합 홈페이지 가보면 예. 대출 금리도 비교되어 있고요. 친절하게 적금 금리도 비교돼 있어서 예. 저는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어느 저축은행 그 적금 상품이 금리가 높은가 비교해서 예. 저도 거기 찾아가본 적 있습니다. 서민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맡기려고. 그러니까 도움이 돼요. 이런 제도는 도움이 되고 더 꼼꼼히 더 지금 이제 앞으로 분기별로 월별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애청자님들의 신용 점수가 요즘 예전에는 10등급이었잖아요. 지금 1000점으로 해서 900몇 점, 뭐 800점 이렇게까지 알려주잖아요. 예. 1000점 이하로. 예. 그러면 그 이제 50점 단위로 그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도 이렇게 비교해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혹시라도 더 본인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데 예.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요구 아니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예대 마진의 폭리나 이자 폭리를 줄이는 근본적인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치가 될 수 없다. 자, 지금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를 네. 합치고 우대금리를 마이너스합니다. 예.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점장 전결금리도 있습니다. 지점장 전결금리? 뭐 우리 지점에서 예. 아주 오랜 고객이라든지 아.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님이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예. 신용을 점검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지금도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라는 걸 또 보여주긴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아주 합리적이고 투명한지 우리 국민들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했다고 오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 우대금리하고 전결금리하고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 과정이 좀 더 투명해져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내가 불합리한 차별이나 이런 건 없는지 점검될 수 있어야 되고 네. 저는 좀 더 지금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이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아, 고객이 금리 예.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예, 지금 예. 예전에는 금융기관, 대출기관들의 네. 약관으로만 있었던 권리가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뭐 은행법, 저축은행법에 의해서 아예 예. 법적 권리로 예. 내가 신용이 좋아지거나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승진이 네. 됐거나 취업이 됐거나 비정규직이 정규됐다거나 이건 다 그 이른바 금융생활이나 경제생활이 향상됐다는 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이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아, 요구권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고. 금리나 요구권 행사해 보신 분이 아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뭐 처음 들어보신 분이나 예. 들어봤어도 예. 있는 건 알았는데 나한테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도 되나? 아니면 예. 한다고 해줄까? 예. 그런 의심도 할 테고. 오프라인 가야 되나? 귀찮은데? 예. 서면 내야 되나? 예. 지금 온라인. 지금 당장 제가 핸드폰으로도 지금 해보고 왔거든요, 방금 전에. 네. 은행 들어가잖아요? 금리나 요건이 보인. 근데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안 보이는 데 숨겨놨구나. 첫 화면에 딱 넣어주셔야죠. 예. 첫 화면에. 은행 들어가자마자, 저축은행, 일반 1금융, 2금융권 들어가자마자, 첫 화면에 금리나 요건을 딱 팝업처럼 띄워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사정이 나아진 경우만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권리들이 활성화됐냐면 네. 상가 임차인의 경우도 예.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이 되면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근거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에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도 어떤 조항이 포함됐냐면요.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생들, 학부모들 어려워지면 등록금을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고등교육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임의사항이긴 하지만 권리를 명시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 금리 인하 요구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이 고금리 문제를 지적해서 반갑긴 했지만 좀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기준금리, 가상금리, 우대금리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줬어야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는데 네. 코로나19로 너무너무 어려워 돈을 빌린 분들 근데 지금 이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갚는데 예. 조금만 인하해달라. 예, 예. 아니면 금리를 유지해달라. 예. 아니면 내가 만기 대출을 연장해달라. 아니면 저금리로 분할 대출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법적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법적 근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재난 상황이 금리 인하 요구할 권리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그 반납 채무를 이행하는 예. 그 기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채무 이제 조정 요청권인데요. 예. 이 부분도 아직 법에 적용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애청자분들 우리 특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분들은 올해 3월 달에 6개월 만기 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됐거든요. 연장됐죠. 예. 그때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시중 예. 은행들이 예. 연장 안 해준다고 나온 거예요. 계속 또 은행들이 예. 무조건 연장을 해줄 수만 없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했겠죠. 국민 돈으로 빌려주신 거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갚을 때니까 6개월 연장해달라. 예. 아니면 만기 내가 지금 일시 상환 대출을 빌렸는데 장기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달라는 예. 권리가 예. 지금은 정부에서 나서서 공고하니까 은행이 마지못해 준 거거든요. 앞으로는 저는 이 권리도 법에 명시를 해서 채무자들이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 갚으면 나중에 결국은 신용불량자 되고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갚을 테니 만기를 좀만 연장해달라든지 아니면 분할 상환하게 해달라 이런 권리를 좀 부여해달라는 거죠. 고객의 권리를 예.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예, 금리나 요구권, 예. 그다음에 채무 상환 조정 요청권. 예,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감독원의 개입이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뭔가 금리 상승기에
좀 더 고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뭐 취약계층을 위한 방법이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좋은 방법 같습니까? 금리나 요건은 어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들도 중요한 방법들이 당연히 될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근본적인 고민이 또 다시 생깁니다. 옛날에 신한지주 사건이 있었을 때도 과연 은행의 주주는 주인은 누군가? 신한금융지주요. 네. 네. 그때 그런 신한사태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과연 은행의 존재가 저금리자들한테 무한히 돈을 빌려주고 그들을 믿고 그들의 리스크를 다 떠안는 게 은행의 역할이냐? 본질적인 고민이 되는데요. 아까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은행의 대주주들은 없죠. 국민연금이 그나마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왔느냐? 네. 하나금융지주를 예를 들면은 자산의 한 70%가 네. 결국은 예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했다 그런 거죠. 네. 저희가 네. 회계에서 기업의 주인을 따질 때 주주의 권한도 보지만 그 채권자들도 고려를 합니다. 은행의 채권자는 예금주들이죠.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주인들 중에 하나는 채권자들이겠죠. 예금주들. 예. 과연 채권자들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금리로 고위험자들을 얼마나 부담하는 데 동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한 번쯤은 반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깎아주고 연장을 해줄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예금한 사람들, 예. 은행의 채권자, 은행의 실 또 하나의 주인들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돈 가지고 계속 연장만 해주면. 그런데 저는 저희 우리 국민들께서 그 고민도 하시는데 예금금리도 조금 더 올려주면서 대출금리는 저는 지금 신규 대출금리는 내릴 수가 없죠. 당연히 조달금리 올라갔으니까. 다만 어려운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또는 생계자금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동결해주거나 조금이라도 인하해줘서 그들에게 생애 활력과 용기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금자들이 야박하게 안 돼 이렇게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외국계 주주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둔감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지금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마침 말씀했는데 우리 해피는 우리 은행들이 예전에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은행에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국민연금하고 외국계 자본이 많습니다. 네. 당연히 국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 하시겠죠. 그런 사정을 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 우리 주요 예금주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금금리도 좀 더 올리고 네. 그다음에 다만 대출금리도 신규 대출금리 올려야 되겠지만 네. 기존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빈 사람들한테 금리를 올려서 우리의 예금금리를 올려달라 이런 견해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예대 마진을 저기 대출금리가 줄일 수 있다.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서도 굉장히 그 우리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리 더 저렴하게 또는 지금 금리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은행이 있다. 충분히 지금 영업이익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금감원장 얘기하자마자 일부 은행들이 바로 뭐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낮췄습니까? 조금 낮춘 은행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지금 금감원장님의 파워라고 할까요? 얘기하자마자 몇몇 은행들이 네. 신호를 보내듯이 지금 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주들한테 대출금리 높여주고 그리고 빌리는 분들한테 예금 이자율 높여주고 대출금리 낮춰주면 좋은데 예. 은행들이 왜 바로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수익이 1분기에 12.6조거든요. 예.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분들이 얻고 있는 비이자 수익이 1분기에 1.3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이자 수익이요? 네. 돈 맡긴 사람한테 높은 금리 주고 빌린 사람한테 적은 금리 주면 좋죠.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계처럼 다른 사업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비이자 수익에서 또 이익을 내야만 되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고객에게 또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해답은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를 실제로 보면요. 이자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이자에서 61%밖에 안 되고요. 전체 수익에서? 예. 네. 그 은행은 채권 이자 수익 같은 걸 또 얻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이자 수익의 40%를 얻고 있고요. 예.
비이자 수익 같은 게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입니다. 비이자 네. 수익이?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은행의 역할을 예금 이자 받는 것으로 한정할 거냐 아니면 우리한테 받은 예금을 갖고 네. 자금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거냐 네. 거기에 대한 도전적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방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강요하는 게 옳은 거냐 은행의 이자 영업이익의 구성을 과연 어떻게 끌어갈 거냐는 여러 가지 숙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